여러분, 뉴욕에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. 저는 몇번 갔거든요. 뭐 이런 처음에는 지금도 내가 짜증나는데 내돈 가지고 여행 갔어요. 우리 와이프가 결혼 1주년 때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내가 그 미국에 있었을 때 뉴욕에 경비를 다 대줄 테니까 기타 연주하러 와주세요. 경비를 다 대줄 테니까. 그런 제의를 몇 번을 받았거든. 그럴 때마다 안 갔어. 왜안 갔는지 알아? 아니, 돈은 왜안 줘? 돈은 줘야 될거 아니야. 그지? 먹고 자고 비행기표까지 해준대. 오케이. 돈은 안 주나요? 돈은 못 준대. 안 가. 그치? 언젠가 내가 돈도 받으면서 가겠지? 라고 해서 기다렸다고, 때를. 근데 결혼했는데 이 와이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뉴욕에 한번 가보는 게꼭 소원이라네. 아, 내돈 들어갔잖아, 거기. 그래서 처음에. 근데 갔는데, 아, 뭐 뉴욕은 뉴욕이더라고. 뭐 엄청, 아무튼, 아, 이런 게 뉴욕이구나. 내 여태까지 봤던 모든 미드가 다 머릿속에서 있던 미드가 눈앞에 딱 펼쳐지더라고. 센트럴파크 딱 가는 순간, 아, 여기구나. 거기서 영화를 엄청 많이 찍거든요, 뉴욕에서. 그 다음에 뭐, 가스거리에서 여자애들이 앉아있는 계단이 있어, 가십거리에서. 그 계단이 무슨 뮤지엄인데, 거기도 가보고, 아, 여기가 제니가 앉아있던 그 계단이구나. 뭐 그랬지. 근데 예전에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이 한 얘기가 있어. 무슨 얘기냐면, 강호동이 이제 그 운동할 때 여기를 간 거야. 이거 중에 하나, 뭐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데간 거지. 거기 가면 이제 그다 그게 있거든, 전망대가. 근데 강호동이 그때 고3 때인가 어떻게 이제 엘리트 씨름 선수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마산신지 나라인지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뉴욕 여행을 보내준 거지. 마산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촌놈이, 마산 촌놈이 여기를 간 거야.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마산이란 세상보다 훨씬 이렇게 웅장하고 말이야,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, 강호동이 한 얘기 아시잖아요. 충격인데 눈물이 나더래. 강호동이 엉엉 울었대. 세상이 이렇게 큰데 자기는 마산 총구석에서 막 이러고 있었다고. 나도 그런 걸좀 느꼈어. 야, 씨, 이런 데가 있구나. 여러분,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데 가서 꼭 여러분들 꿈을 펼쳐, 제발.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울 이 구석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. 내가 봤을 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많이 무식해. 진짜로. 여러분들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. 더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. 알겠죠? 뉴욕도 별거 아니더라고, 가보니까. 처음에 내가 그래서 뉴욕에 내돈 가지고 갔거든? 근데 그 후에 어느 정도 내가 영어도 더 잘하고 음악도 더 잘하니까 그 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내가 돈까지 받아서 갔어, 뉴욕에. 알겠지? 출장을.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돈 받으면서 가야 돼. 이런 데는 여러분 돈 갖고 가는 거 아니야. 알겠지?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좀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, 그래요, 뭐 급하지 꼭 가드릴게요. 돈 얼마 주실 건가? 이렇게 가는 거야. 이런 거는. 알겠어? 여행 가지 말고. 알겠지? 기분이 좋아요. 뉴욕으로 출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, 와, 진짜요? 막 이런다고, 한국 사람들은. 그지? 아, 나 오늘은 버스턴 출장이야. 그러면, 허! 야, 뭐, 버스턴 출장 간다고? 기분이 좋잖아. 말은 뭐라도 된 것만이야. 뭐 그래봐야 일당 뭐한 20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, 그게 뭐라도 된것 같잖아. 그지? 어쨌든 비행기표 값 주고, 뭐, 먹고 자고 다 해주니까. 여러분들 일당 한 200만 원 받고 가야지. 그잖아. 내가 20만 원 받았지만. 내가 받은 게한 20만 원, 30만 원 받고 갔거든요. 출장 갈 때, 하루에. 여러분들 200만 원, 300만 원 받고 가셔야 돼.